저 성계신문의 고다기입니다. 이번에 저 반도체 사태는요, 한국 경제가 일본과의 협력하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회를 봅니다. 그만큼 한일관계, 특히 65년 이후에 한일관계는 아주 좋게 발전했다는 거죠, 경제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 연항에서 무슨 저 일본 전개식 증대화 대책 이런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증대화라는 게 약간 우리가 일본에 그 기사 쓸 때도 약간 저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안전이라든가 일본 경제 이전 대책위원회 그런 곳이라면 아주 정확하다고 보는 것인지요. 아까 저희 도쿄올림픽이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자격이 없는 일본에서 하는 도쿄올림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참가 안 하는 게 좋다. 참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저 영국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 한 가지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여러 번 사죄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일본은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란 방송인데 네.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Never accepted legal responsibility. Never apologized for their past crime in the legal sense. 두 번째로 산케이 구로다 기자께서 일본 경제침략대책위원회의 이름에 대해서 네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명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규정.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꾸다 있는 자료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소녀상. 그 옆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까지 있는 전 세계 곳곳에 그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는 과거 호주 출신의 소녀, 이제 90이 넘은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어팔러지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런 분들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국가 강간이라고 하죠. 국가 성폭력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네이밍입니다. 이러한 네이밍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화헌법을 깨는 도구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가 즉각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그 원인이 됐던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노비지. No buy, no eat, no watch. 이것은 세계적인 민간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전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선수단이 참여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현재의 시도를 계속하는 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맞습니다. 그래서 위안부가 국가 강간이고 국가 납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이번 일본의 행위는 경제 침략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이것이 저희 마지막 답변입니다. 산케이 신문에서 잘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